안녕하세요. 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이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들께 설명드릴 제품은 미국 나노스윙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이름은 엔카운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뒤쪽에 계속해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면서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용도에 어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연구에 적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작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유전자 발현량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선생님이 사용하셨던 여타의 qPCR이나 혹은 NGS, 마이크로 어레이 방식하고는 다르게 앰플리피케이션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400여 대 종류가 인솔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는 7대가 인솔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사용을 하신 고객분들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문구들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빠르다라든지 정확하다든지 혹은 사용하기 쉽다든지,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쉽고, 그리고 심플하다는 이런 식의 칭찬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떠한 특징이나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식의 발언들을 해주시는지 천천히 이제 제가 어플리케이션부터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현재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모든 방식들을 이 엔카운터 시스템 위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메인으로 실험을 진행하시는 거는 토탈 RNN을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진행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할 때 내가 어떠한 종류의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DNA를 가지고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가장 메인으로 하시는 거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러셀을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는 SNV, 그러니까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기본적으로 스닙 어세이도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인서션이라든지 딜리션 관련된 뮤테이션 연구도 나노스윙 시스템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은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모두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량 정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이크로 RNA에 대한 정량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RNA 연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특정 마이크로 RNA가 타겟팅하는 메신저 RNA가 뭔지, 그리고 정말 그들 간에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들을 진행하고 싶어 하셔서 제가 싱글 튜브에서 마이크로 RNA하고 메신저 RNA를 동시에 디텍션 할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유전자를 코딩하는 유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롱 롱코딩 RNA 이렇게 해서 롱코딩 RNA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논코딩 RNA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슬로케이션 관련된 어세이도 토탈 RNA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트랜슬로케이션 관련된 어세이를 진행을 하실 때는 DNA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나노스윙에서는 얘가 트랜슬로케이션이 되고 나서 정말 발현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 정도를 RNA를 이용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RNA를 가지고 제공해드린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다 보시면 싱글 셀 익스프레션 어세이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셀 하나하나에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RNA 퀄리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50에서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앰플리피케이션 과정 없이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싱글셀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워낙이나 추출되는 RNA가 적기 때문에 이 싱글셀 익스프레션만 저희가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쳐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DNA, RNA를 가지고 실험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기존의 웨스턴 블랏이라든지 혹은 다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프로테인 발현량들을 정량을 하셨는데,
나노스윙에서는 이 엔카운터 시스템 위에서 특정한 프로틴에 대한 발현량도 정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노스윙에서 제공해 드리는 판넬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신다라고 하면 최대 30개의 프로틴도 동시에 멀티플렉싱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내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프로틴이 해당 판넬 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 10개의 프로틴까지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프로틴 업데이트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DNA, RNA, 프로틴, 그러니까 멀티 오믹스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DNA, RNA, 프로틴을 따로따로 해서 각각에 대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만약에 특정 뮤테이션과 특정한 RNA의 발현량, 그리고 이 RNA와 그와 연관된 프로틴의 발현량을 동시에 네트워킹화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3D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NA, RNA, 그리고 프로틴을 한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험해서 각각에 대한 발현량들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나노스윙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이 기존에 선생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QPCR, 혹은 NGS, 어레이 시스템과 비교를 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작하기 전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은 앰플리피케이션 없이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앰플리피케이션 프리가 나노스윙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혹은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테크닉이 QPCR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QPCR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RNA를 뽑고 CDNA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진 CDNA를 가지고 PCR하는 과정들이 수반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특정한 엔자임을 이용해서 증폭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증폭하는 과정이 들어가면 적은 양의 시료를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적은 양의 시료도 실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특정한 엔자임을 이용해서 증폭을 하다 보면 엔자임 바이어스가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면 RNA, 그냥 DNA면 DNA 그 자체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셨을 때 엔자임 바이어스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특정한 시료에서 RNA를 뽑으셨을 때 RNA 퀄리티가 나빠도 혹은 RNA 퓨리티가 나빠도 동일하게 실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샘플에 대한 플렉서티가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점은 나노스윙은 싱글 튜브에서 50에서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이용을 해서 최대 800개의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이 안에서 유전자 숫자들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유전자에 대해서 발현량을 분석하실 수 있고, 각각 하나하나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 분석뿐만이 아니라, 패스웨이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장점은 워크플로우가 매우 심플하다라는 게 장점인데요. 실제 저희가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워크플로우를 딱세 줄로 요약을 하실 수 있어요. RNA 뽑으신 다음에, RNA에다가 그 RNA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수 있는 프로브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버퍼를 넣고, PCR 머신에 넣게 되면, 실제 선생님들께서 매뉴얼로 하는 모든 스텝이 끝난다고 할수 있고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과정들이 풀 오토메이션으로 시스템 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되게 단순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매우 심플하기 때문에 실험자 간의 편차 없는 상당히 재현성 높은 그런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그널을 디텍션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카운팅, 을 통해서 데이터를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실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도가 높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떠한 테크놀로지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앰플리피케이션 과정 없이 싱글 튜브에서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선생님들께서 QPCR 시스템 가지고 실험할 때처럼 올리고모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올리고모를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요. 올리고모를 짧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타겟 스페시픽하게 100모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모를 길게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타겟 스페시피시티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을 할 때는 저희가 100모로 타겟 스페시픽하게 디자인을 하는데 합성을 할 때는 가운데 똑 잘라서 50모, 50모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는 저희가 바이오틴을 레이블링해서 캡처 프로브를 만들고요. 나중에 스트랩탑 이딘하고 같이 이제 바인딩을 시켜서 와싱하는 과정에 사용되고요. 한쪽에다가는 저희가 바코드라고 하는 래퍼터 프로브를 레이블링을 하게 되는데 이 바코드가 나노스윙에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바코딩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택맨 프로브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타겟 스페시픽하게 한 20모 정도로 올리고를 만들고 뒤쪽에다가 페미나 뭐 헥스나 다양한 플로레센스를 레이블링을 하잖아요. 그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저희는 플로레센스 다이를 한 종류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빨, 파, 노초 네 가지 색깔이 나오는 그런 플로레센스 다이를 이용을 하고요. 스팟이 6개가 나오게끔 이 시그널을 저희가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다이 그리고 6개의 스팟이 나오도록 배열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4의 6승계 정도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4,000개 이상의 조합이 나오는데 여기 중에서 같은 색깔이 나오는 조합을 제외를 시켜요. 파랑 다음에 파란색 다이가 나오거나 노란색 다음에 노란색이 나오는 이런 배열을 제외를 시키고 각각 다른 색깔의 다이가 배열이 되도록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고 이 조합이 800여 정도, 800여 개 정도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코드를 타겟 스페시픽하게 뒤쪽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시켜주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 이 올리고모와 이 바코드 사이에 저희가 어떤 그 코딩을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래퍼터 프로브를 레이블링 시키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준비한 RNA하고 혹은 프로틴 혹은 지노믹 DNA하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이 일어날 때는 캡처 프로브하고 래퍼터 프로브가 100모로 완전히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애들만 나중에 하이브가 끝난 다음에 기기상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보이는 이 시그널만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각각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각각의 샘플에서 몇개 정도 발현이 됐는지를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슈퍼도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 서페이스를 보시면 각각 시그널들이 디텍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에서 이 서페이스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스캔을 하게 되고요. 각각 동일한 시그널이 디텍션 됐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유전자를 의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서페이스를 저희가 스캔을 한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 바코드 시그널별로 솔팅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선생님께서 엑셀 파일 형태로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내가 원하는 샘플에서 몇개 정도 발현이 됐는지를 다이렉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 파일 하나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어떤 시그널의 세기를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각각 선생님께서 실험한 샘플 내에서 내가 보고자 했던 유전자가 몇 개가 존재하는지 이렇게 숫자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숫자를 통해서 각각 샘플 간의 폴드 체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대적인 정리학 값들을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엔솔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뭐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 나노스윙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리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실험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엑셀 파일 4개를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이렉트로 카운팅된 로 데이터,
그리고 특정한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이용해서 노마니제이션 된 데이터, 그리고 이 노마니제이션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컨트롤 샘플과 테스트 샘플 간에 얼마나 폴드 체인지가 차이가 있는지, 레이쇼 데이터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 샘플 간에 단일 상으로 레이쇼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샘플 내에 특정한 그룹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그룹 간에 레이쇼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엑셀 파일 형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엑셀 파일 데이터와 더불어서 저희가 선생님들께 이 힌맵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은 다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해서 선생님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워낙이나 이 소프트웨어 사용하는 방식이 간단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각자의 데이터들 로 데이터 상태로 받아가셔서 선생님 노트북에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 데이터들을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앞서 이 나노스니 워크플로우가 되게 심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료가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FFPE 샘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하단 티슈에서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실험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RNA가 준비가 되셔야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이 티슈를 이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료가 셀이다라고 하시면 굳이 RNA까지 익스트랙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라이시스 버퍼 놓고 라이시스 시키신 다음에 데브리스만 제거하고 다이렉트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RNA를 준비를 하거나 혹은 셀 라이세이트로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타겟진에 대한 프로브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프로브가 준비가 되면 이 프로브하고 RNA를 같이 섞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프로브는 선생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주시거나 유전자 이름 혹은 시퀀스 정보를 주면 나노스닝에서 각각의 유전자에 대해서 프로브를 디자인하고 합성해서 믹스처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굳이 프로브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그런 그 어려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RNA 프로브를 같이 넣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사실은 16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 실험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이브가 끝난 샘플을 기기에 장착을 하게 되고, 기기에 넣어서 스타트 키를 누르면 왓싱 그리고 카운팅 과정이 이 기기에서 풀 오토메이션 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운팅이 끝나면 이 데이터를 USB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셔서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워크플로우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NA 샘플이 준비가 되셨으면 퇴근 전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시게 되고요. 하이브가 끝난 샘플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서 기기에 장착하셔서 실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한 2시, 3시쯤 되면 선생님이 원하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들을 다 분석해서 분석 데이터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전 세계적으로 400개 정도 인솔레이션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퍼블리케이션 된 페이퍼의 수량을 보면 2017년도 10월 16일 기준으로 1700편 정도가 퍼블리시가 됐고요. 한국에서는 70편 정도가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에 7대 정도의 시스템이 인솔레이션 됐기 때문에 인솔레이션 돼 있는 그런 시스템 개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논문이 지금 퍼블리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논문들을 만들고 계신지를 보면, 실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은 진 익스프레션이세요.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 어셋을 가장 많이 하시고, 실제 사용하는 샘플을 보면 이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수 있어서 캔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포르말린으로 픽싱하고 파라핀으로 인베이딩 된, 그러니까 파라핀 블럭을 이용해서 실험들을 가장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노스윙 시스템은 그냥 캔서,
그냥 휴먼, 여기에만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라고 저희한테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RNA는 RNA이기 때문에 휴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애니멀, 그리고 선생님께서 박테리아나 혹은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쪽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휴먼에서 미생물까지 다들 적용을 하셔서 실험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어떠한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퍼블리시가 된 페이퍼 데이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프래그멘테이션 돼 있는, 그래서 RNA를 뽑았을 때 RNA 퀄리티가 좋지 않은 그런 샘플들을 이용해서도 실험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하고 qPCR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샘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프로즌 상태로 보관을 하고 하나는 FFPE 샘플로 보관을 해서 각각의 샘플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각각 엔카운터 시스템과 qPCR 시스템으로 실험을 했을 때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보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가 퀄리티가 좋을 때도 RNA 퀄리티가 나쁠 때에도 상당히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qPCR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 퀄리티가 좋을 때는 결과가 잘 도출이 되실 거예요. 근데 RNA 퀄리티가 나쁠 때에는 결과 도출하는 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qPCR 시스템 같은 경우는 RNA 퀄리티에 따라서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여타의 테크닉에 비해서 RNA 퀄리티 혹은 RNA 퓨리티 상관없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그런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 워크플로우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실험자 간의 편차가 적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 동일한 RNA, 그리고 동일한 프로브셋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대신에 하나는 캐나다에 있는 연구자가, 하나는 미국에 있는 연구자가, 하나는 스위스에 있는 연구자가 각각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각각 다른 곳에서 각각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하더라도 그에 상관없이 상당히 재현성이 높은 결과가 도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험자 간의 편차가 적은 상당히 재현성 높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고요. 저희가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2012년 11월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 랜딩을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소개를 시켜드리면 가장 많이 비교를 하는 시스템이 qPCR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센서티비티가 좋다라고 하는 qPCR 시스템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는 엔카운터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ABI의 스텝원 플러스 qPCR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디텍션 되는 비율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이 됐던, 아니면 qPCR 시스템이 됐던 비슷한 센서티비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대신 선생님께서 샘플을 반복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샘플 간의 편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나노스윙 시스템이 기존의 qPCR 시스템보다 샘플 간의 편차가 훨씬 적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qPCR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한 샘플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 실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험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샘플당 한 번의 실험을 거쳐서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께서 논문을 편찬을 하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본사의 답변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 나노스윗 시스템을 처음에 한국에 랜딩을 했을 때는 QPCR 시스템과 가장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선생님께서 NGS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QPCR 시스템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RNA-seq하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내가 RNA-seq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노스윗 엔카운터 시스템이 RNA-seq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이 나노스윗 시스템이 기존에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RNA-seq하고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NA-seq을 이용하시든 아니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하시든 상당히 코릴레이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각 유전자 간에 선생님들께서 RNA-seq 혹은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그리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도 상당히 비슷한 패턴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RNA-seq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대로 볼수 있는 유전자 개수가 800개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캔서 연구라든지 이뮤놀로지 연구하시는 분들이야 저희가 제공하는 키트를 이용해서 스크리닝을 하실 수 있지만 정말 그냥 스크리닝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나노스윙 시스템이 약간 제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선 선생님들께서 RNA-seq이 됐던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이 됐던 스크리닝이나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안에서 타겟 유전자가 서칭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을 하시거나 혹은 클리니컬 스쿼드를 통해서 나중에 진단용까지 확장하는 그런 과정에 엔카운터 시스템을 선생님께서 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RNA-seq 다음에 엔카운터 시스템을 선생님께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셔서 다양한 연구에 적용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실험되고 있는 영역을 보면 캔서 연구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캔서 연구에 선생님께서 이 나노스윙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내가 얻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멜라노마 환자고요. 멜라노마 환자한테 하나의 테라피, 그러니까 모노테라피를 했을 때, 그리고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했을 때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모노테라피를 했을 때 그리고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했을 때 각각 환자에서 블러드를 채취하고요. 그 블러드를 채취해서 그 위에서 PBMC 셀만을 다시 선생님께서 이제 걷어내실 수가 있고 이 PBMC 셀 같은 경우는 굳이 RNA 익스펙션 하실 필요 없이 셀 라이스 상태로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770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모노테라피를 했을 때 그리고 컨비네이션 테라피를 했을 때 어떠한 유전자에 발현량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아주 심플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정한 캔서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블러드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편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심플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발현량의 차이가 나는 유전자를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셀렉션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나노스윙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적용을 하시는 스피시스가 사실은 휴먼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나온 70편 이상의 논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0% 이상이 캔서 연구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휴먼 캔서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이제 경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이 그냥 휴먼에 혹은 캔서에만 적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유카리오틱 셀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실험들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박테리아나 휴먼이나 애니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플랜트에 적용을 해서도 선생님께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그리고 애니멀, 플랜트,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박테리아에 적용을 해서 선생님들이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예로 선생님들께서 그냥 휴먼이 아니라 내가 플랜트를 가지고도 혹은 박테리아를 가지고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퀄리티가 좋은 그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를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중금속에 플랜트가 노출이 되어져 있을 때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스크리닝은 NGS 시스템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차이가 나는 유전자들을 셀렉션을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으로 나노스팅 엔카운터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카드뮴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다양한 중금속에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이 달라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한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플랜트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패소젠이 우리 몸에 이제 인펙션이 됐을 때 어떠한 유전자의 발현량의 차이가 생기는지 이런 식의 데이터들도 선생님들께서 이 나노스윙 시스템을 통해서 구축을 하셔서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이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실험을 하실 때 기존의 휴먼의 티슈 혹은 어떤 박테리아의 어떤 셀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서 실험들을 하셨는데, 최근에 실험되는 경향들을 보시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보실 때, 그냥 티슈나 셀에서 유래된 그런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보시는 실험들도 많이 하시지만, 최근엔 셀프리 RNA를 가지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메신저 RNA에 대한 주인 익스프레션도 많이 진행을 하시지만, 최근에 보시면, 엑소존에서 유래된 마이크로 RNA, 혹은 플라스마나 혹은 유린 샘플에서 이제 유래된 그런 셀프리 마이크로 RNA에 대한 요구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플라스마에서 유래된 엑소존에서 익스프레션이 된 마이크로 RNA를 가지고 어떠한 마이크로 RNA가 익스프레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마이크로 RNA 어세이를 할때 실험하는 토탈 RNA 양이 100나노그램 정도 되기 때문에 플라스마라든지 엑소점에서 익스트랙션된 정말 적은 양의 RNA를 가지고서도 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가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축을 하셔서 다양한 실험들에 선생님께서 적용들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스윙 시스템 같은 경우는 DNA면 DNA, RNA면 RNA, 프로틴이면 프로틴, 각각 개체를 나눠서 실험도 할수 있지만,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실험을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지금 그 화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샘플에서 유래된 DNA, RNA, 프로틴 샘플을 가지고 하나의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3D 바이올로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D 바이올로지를 가지고 실험을 할때 어떠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험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 하나의 샘플에서 RNA, DNA, 프로틴을 익스트랙션 하신 다음에 DNA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나노그램,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고요. RNA는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적게는 25나노그램, 많게는 100나노그램의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요. 프로틴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프로틴을 익스트랙션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지만 내가 프로틴 굳이 익스트랙션하지 않고 셀을 가지고도 다이렉트로 실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NA 같은 경우는 SMV, RNA 같은 경우는 진 익스프레션, 프로틴은 마찬가지로 각각의 프로틴에 대한 그런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신 저희가 실험을 할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각각 따로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은 DNA, RNA, 프로틴에 대해서 따로따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하이브가 끝난 샘플을 같이 이제 믹서 형태로 저희가 같이 모으게 되고요. 믹서 형태로 만든 다음에 기기에다가 로딩을 해서 동시에 왓싱 과정 그리고 디텍션 과정들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텍션 된 데이터는 동시에 다운로딩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각각 DNA 혹은 RNA 프로틴에 대해서 단일대로 각각의 뮤테이션 정도, 유전자의 발현량 정도, 프로틴에 대한 발현량 정도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 단일 개체로 확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DNA의 어떤 위전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 어떠한 RNA의 발현량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액이 달라지는지를 선생님께서 네트워킹화해서 분석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이 3D 바이올로지의 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3D 바이올로지를 통해서 실험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 같은 경우는 SMV 실험하고 RNA 실험을 동시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리전에 뮤테이션이 있을 때 어떠한 RNA의 발현량이 달라지는지, 특히 이러한 SMV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떠한 퓨전지, 어떤 트랜스로케이션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동시에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RNA 혹은 내는 프로테인의 발현량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과 그리고 그와 연관이 되는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RNA 발현량과 프로테인의 발현량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패턴들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정말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 그런 익스프레션 레벨들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이용하셨던 그런 실험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좀 연관성이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이 3D 바이올로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샘플로 DNA 뮤테이션 정도, 그리고 RNA의 발현량 정도, 그리고 특정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 정도를 동시에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3D 바이올로지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훨씬 더 퀄리티에 높은 그런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D 바이올로지 같은 경우는요, 믹스 앤 매치 형식으로 선생님께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DNA, RNA, 프로테인에 대해서 내가 동시에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DNA, RNA, 프로테인에 관련된 키트 혹은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서 선생님께서 실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냥 DNA하고 RNA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DNA하고 RNA만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RNA하고 프로테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DNA 제외하시고 RNA하고 프로테인만 연관시켜서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DNA하고 프로틴만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DNA하고 프로틴만 매치하셔서 선생님께서 다양한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마지막 프리젠테이션 화면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노스윙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DNA, RNA, 프로틴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DNA 같은 경우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그리고 SMV에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실 수 있고, RNA 같은 경우는 가장 메인이 되는 메신저 RNA에 대한 발현이야, 그리고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이야, 그리고 싱글 튜브에서 이줄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메신저 RNA와 마이크로 RNA에 대한 발현량을 동시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기존에 DNA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트랜슬로케이션, 그리고 트랜슬로케이션이 됐을 때 정말 얼마만큼의 발현량이 차이가 나는지를 이 퓨전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기존에 웨스턴이라든지 뭐 플로로메타 그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을 연구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나노스윙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30개에 대한 프로테인도 동시에 멀티플렉싱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이 나노스윙 시스템이 리서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나노스윙 시스템이 진단용으로 어프로브를 받아서 진단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같은 경우 이제 저희도 국내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그 진단용 허가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만약에 나노스윙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국내에서 진단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게 되면 선생님께서 리서치를 통해서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개발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찾아낸 그런 바이오마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진단용 키트로 나중에 이제 확장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통한 나중에 진단용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지금 프레젠테이션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